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주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뭐 코스닥의 흐름 자체 아무래도 코스닥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지수의 좀 도움도 필요한 게 사실이다. 그죠? 네, 지수의 도움도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뭐 그렇게 뭐 약간 좀 결국 외국인 기관들은 양매도로 나갔어요. 예. 네. 근데 뭐 수량 자체나 뭐 엄청 팔거나 뭐 엄청 사거나 뭐 이런 느낌은 사실 주지 않았죠. 예. 네. 주지 않다 보니까 오늘 좀 곤양저냥 느낌이었습니다. 네. 뭐 많이 올라간 느낌도 별로 없었고 또 많이 뭐 떨어진 느낌도 막 그렇게 없었고 예. 네.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오늘은 좀 하루 정도 좀 쉬어가는 느낌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오늘 장중에 잠깐 틱 뭐 이렇게 뉴스가 이렇게 뭐 틱 나왔어요. 요 상승 이게 뭐였냐면은 휴머노이드 상용화 임박했다. 수혜주 누구냐? RS 오토메이션 레인보우 로봇에 주목해라. 휴머노이드 개발 가속화한다라고 하면서 쭈루루루룩 얘기가 나왔는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작한 기업이다. 요거 때문에 나왔고 이거 다 찌라시죠? 삼성 로보틱스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른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동화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거예요. 요거 때문에 잠깐 그냥 요거 하나 좀 반응을 하고 그 외에는 딱히 없었는데. 요즘에, 이게 그냥 제 느낌적인 느낌인데, 얘가 이러고 있는 게 좋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거 좀 뛰어넘어 보려고, 물량 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게 두 가지밖에 없죠? 올려놓고 빼버리는 윗꼬리를 통해서 우리가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침부터 그냥 갭 시원하게 준 다음에 밀어버리면서. 두 가지 있는데 요거 보면은 아싸리 이따 갭을 얼마나 줬죠? 19%나 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물량 여기에 있는 어느 정도 진짜 꼭대기에 있어도 뭔가 손절도 할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고 그리고 수익 중인 사람들은 다 고점에 대한 그런 경험적인 측면을 다 만들어줬을 때 물량을 한번 소화시키기 아주 좋은 가격과 아주 좋은 움직임이었다 사실. 그죠? 네. 그런 흐름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물론 밑으로 좀 갭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좀 추세가 옆으로 눕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점을 높이는 추세를 만들어 놨다라는 것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연한 제 그냥 기대감이긴 한데 뭐 주식이 뭐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지 뭐 주식이 뭐 좋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올라가고 나면은 이제 좋은 걸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뭐 이렌시스 뭐 이런 친구들 이렌시스 딱 전고점에서 딱 마감을 시켜놨네요. 그리고 에브리봇 살아있는 친구들 아직 있습니다. 실제 뭐 인탑스는 뭐 예,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근에 이제 하락하면서 손절 물량도 분명히 받아냈을 거고 갭도 주면서 천당과 지옥을 오가면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죠. 이래도 이거 붙잡고 있을래? 정신 나갈 것 같지 않니? 그럼에도 너 이거 붙잡고 있을 수 있겠니? 와 같은 심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빨리 나가. 반도체 좋다고 하는데 반도체 가야지.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 붙어 있어가지고 너 그렇게 힘든 투자를 하고 있니?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확정된 건 없어요. 확정된 건 없고 아직 뭐 그렇다고 뭐가 나온 것도 사실은 아직 없다. 아직 뭐 명확하게 나온 부분도 없습니다. 예, 그치만 단순히 그냥 옆으로만 누웠을 때의 흐름과 옆으로 눕지 않고 이렇게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어느 정도 뭐 전고점에서 물량을 좀 받아내는 흐름까지도 보여준 걸 보면 얘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러고 있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 정도는 우리가 상상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한번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2차 전지 여전히 계속 수급은 돌고 돕니다.
그만큼 시장에 자금도 활발하게 돌고 있고, 여러분들 어설픈 종목만 뒷공문이 따라가면서 투자만 이어가지 않는다면 충분히 해볼 법하고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에 어려울까?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와 같은 생각을 할수 있게 하는 그런 시장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기에 허봉제TV와 함께 투자하셔서 좋은 수익과 투자 방법 이런 것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저희가 지출 메꾸기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수익 꾸준히 내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 수익 실현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내일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같이 또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투자 수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남겨두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